자, 오늘은 여름에 필수 과일 수박. 그러니까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과 이 수박을 먹기 좋게 깔끔하게 락앤락 통에다가 정리하는 시간입니다. 수박을 맛있게 고르는 방법이 뭐 정보가 이것저것 많은데 뭐 소리를 들으라는 것도 있고, 솔직히 소리를 들어서는 전 잘 모르겠더라고요. 수박을 파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서 들은 거랑 사면서 느낀 것, 그것들을 기반으로 맛있는 수박을 고르는 방법은, 일단 같은 사이즈라도, 이게 지금 수박 7호인데 같은 수박 7호라도 무게가 조금씩 다른 게 있어요. 이렇게 들어보면은 수박마다 무게가 조금 더 가벼운 애가 있고 무거운 애가 있는데, 무거운 애가 꽉 차가지고 더 맛이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꼭 보는 세 가지가 있는데, 이 초록색과 검은색의 선명도, 이 구분이 잘 가야 되고, 그 다음에 이 수박 맨 밑에 꼭지, 이게 배꼽이라고 얘기하는데, 이게 작으면 작을수록 당도가 강하다고 합니다. 근데 제 경험상으로도 그래요. 꼭지가 좁으면 좁을수록, 작으면 작을수록 더 달고 맛있어요. 이 수박을 보시면은 이렇게 하얀 분이 일어나 있거든요. 뭔가 하도 만져가지고 지금 분이 좀 많이 지워졌는데, 가끔 정말 하얗게 하얀 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맛있습니다. 제 생각에는 당분이 그만큼 표출이 돼가지고 이렇게 나타나는 걸로 생각은 되는데, 뭐 확실하진 않고요. 자, 맛있는 수박 고르는 방법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고, 먹기 좋게 락앤락 통에다가 정리를 해볼게요.